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춥죠. 1, 2월 그 현대대수학 수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바로 이제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그 1, 2월은 이제 기초 개념을 이제 중점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레슨에서는 이제는 군환체 중에서 군하고 환에 포커스를 두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의 진행 방법은 뭐 10시에서 대략 4시까지인데, 뭐 시간은 4시까지인데 전후로 이제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아마 좀 차이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제 1주차다 그러면은 이번 주는 그냥 수업만 하고 넘어가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수업이 이후에 스터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용제를 나눠드릴 텐데 그거를 이제 보고 나면 이제 스터디는 내가 임의적으로 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가 되면 스터디는 이제 주로 연습 문제를 중심으로 스터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습 문제를 지정을 해주면 그 연습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해갖고 와서 발표를 이제 서로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이제 스터디를 시작은 이제 끝나게 되면 스터디가 빨리 끝났다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스터디가 끝나게 되면 내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그 어려워하는 문제들은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이지 않고 조별로 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조별로 질문을 내가 따로 받아서 그 문제는 내가 이제 다시 그 문제와 관련된 걸 해결해드리고 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데 이 스터디 문제는 그 스터디를 모든 문제를 다 적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스터디 문제는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10문항 정도다 그러면 이제 10문항 중에 뭐 몇 문제는 내가 이제 보고서 노트를 따로 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고서 그 노트에다가 풀어갖고 오는 문제가 있고 그냥 저기 그 자기 연습장에다 풀어갖고 오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보고서에 풀어갖고 오라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거기다 보고서에 풀어가지고 나한테 제출을 하면 내가 그것을 첨삭을 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돌려주는 형식으로 수업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나는 시간은 몇 시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년에 비춰보면 5시 반에서 6시 사이쯤에 아마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4시까지니까 4시에 땡 하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네. 됐죠? 그래서 그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기초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막 너무 깊게 들어가는 형식은 되도록 피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전체 흐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시험 문제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뭐 오류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에 이제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무엇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냐면 K의 Q를 첨가한 이것을 Q에 알파를 첨가한 확대체를 K라고 할 때 이때 K, Q, 즉 디그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됐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객관식 문제라고 한다면 뭐 어떤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든 상관이 없는데 서술형 문제일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얘가 단순 확대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 확대체였기 때문에 알파를 근으로 갖는 기하학당식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얘를 기하학당식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 작년에 출제한 분이 아마 이게 기하학당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뒤까진 고려를 하지 않아서 아마 오류 문제가 나왔지만 이제 근본적인 흐름은 잘못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답을 구하는 것이 얘가 구라는 값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를 얻어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뭐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떤 특정한 값을 구하는 데가 목적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에 맞는, 주어진 문맥에 맞는 답안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 과정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이나 논술형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1, 2월에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 맞는 해를 찾아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대더라.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로 풀든 답은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장에 알맞는 풀이 과정을 제시를 해야 답이 돼요. 근데 이게 서술형과 논술형 문제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면 채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채점을 하려고 한다면 굉장한 다양한 풀이 과정을 전부 다 받아들이려고 하려면 채점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만한 채점하는 인원들도 확보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양한 해법을 오류 없이 채점하는 건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가장 큰 곤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출제하는 분이 아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내버리는 거고, 풀이 과정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형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 2월에 공부를 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주어진 상황에 맞는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 공부한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이론이 나왔다 그러면 그 이론을 증명하는 것. 작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가 쉬운 문제는 뭐 논술형이 생각보다 쉬웠는데, 논술형이 생각보다 쉬웠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책에서 흔히 보는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해석학 문제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뭐그 이미 해법이 잘 알려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논술형으로 부적합한 문제, 뭐 출제하신 분이 불쾌할지 모르겠지만 부적합한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술형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생각하는 거냐면, 문제가 주어졌다 그러면 문제를 읽는 능력,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계획하는 능력, 그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능력, 답안지를 작성하는 능력, 이네 가지를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책에서 나와 있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이미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것을 요구하기에는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해석학 시험 문제는, 논술형 문제는 쉬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문제 증명 자체가 쉬웠냐 어렵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대체로 지금까지의 이제 시험 문제는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곧이곧대로 그대로 나오는 일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에 있는 것 그대로.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이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것이 공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책을 읽을 때이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증명했느냐 못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이론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해석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는 관점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어떻게 낸지는 모르겠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하고 교사임용시험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출제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배웠던 선생님한테서 그분이 출제를 했다는 거고,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 뭐가 되냐면, 출제 범위가 뭐라는 얘기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데 교사임용시험은 어느 분이 출제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서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가장 큰 것들은 뭐냐면, 책에 나와 있는 정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착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업 시간에 딱 수업을 들었더니 아, 알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어. 잘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그거는 이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한 게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그 상황에서 내가 적절하게 어떤 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그 이론을 이해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까지 가는 것을 1, 2월에 충분히 연습한다. 그래서
강의도 중요하지만 스터디도 굉장히 뭐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같이 해서 이 스터디도 정규 수업 시간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일종의 뭐다? 수업으로 생각하시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자료는 아마 그 뭐 직원도 왜 오늘 프린트물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프린트물은 없을 겁니다. 프린트물은 이제 매주 나가긴 나가요. 나가는데 백지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리포트 용지만 계속 나눠줄 거고 따로 프린트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내가 그 작년 12월 19일 날 내가 이 프린트물을 그 강의하면서 나눠드렸는데 혹시 이 프린트물이 없는 분들은 그날 안 와서 이 받지 못했다는 분은 나중에 손을 들어서 이제 말하시면 내가 요건 따로 복사해서 드릴게요. 자, 바로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그 우리가 기초사항이라는 수업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재로 보신다면 4페이지에 해당이 될 겁니다. A와 B가 집합일 때 이것을 이제 사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함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함수라는 말은 치역 그 값이 수일 때 우리가 보통 함수라는 표현을 쓰고 수가 아닐 땐 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오늘날은 그거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뭐 함수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봤더니 출제위원이 사상이라는 언어를 썼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냥 사상이라고 쓰시면 되고 함수라는 언어를 썼다 그러면 함수라는 언어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사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이것을 사상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가성과 임의성을 만족하면 우리는 이것을 사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임의성이라는 말은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의역 속에 있는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이것의 상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요? B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치역은 공역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라는 말로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가성이라는 말은 정역의 원소는 공역의 단 하나로만 대응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A1과 A2가 같다면 그러면은 이것의 상도 뭐다? 같다란 뜻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일가성이 대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대우를 이용한다라는 말은 FA1과 FA2가 다르면 A1과 무엇도 다르다요? A2도 다르다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가끔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상 같은 경우에서 가끔씩 이용이 되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고요. 함수가 1:1이라는 말은 정의역의 두 원소 A1과 A2가 다르면 FA1과 FA2가 다르다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수학에서 아니다라는 말의 뜻은 이런 기호를 쓰죠. 이런 기호 아니다 그러면 하여튼 뭐를 하든 아니다 그러면 이 기호를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것의 대우를 우리는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의 대우로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FA1과
FA2가 같으면 무엇과 무엇이 같아요? A1과 A2가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 오늘날은 함수 부분이 1대1 대응이 되면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1대1 대응이 되면 역에 대한 존재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요. 역에 대한 존재성. 그런데 그러려면 원투도 되고 원투원도 되고 온투도 되면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인데 오늘날은 온투는 좀 덜 강조를 해요. 치역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원투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용이 되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 대안적인 요소들이 나오죠. 그래서 군론, 환론, 체론, 선형대수학에서는 군, 환, 체, 선형대수에서 함수 F가 1대1이다. 이거를 이제 대신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F가 무엇이라는 전제가 주어지면 준동형이라는 전제가 주어지게 되면 이때 커널 F가 이 말의 뜻은요. 항등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커널이 항등원일 필요 충분 조건은 F가 무엇이래요? 1대1이다. 그러니까 1대1을 대신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 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해석학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내용으로 F가 미분 가능할 때 F가 미분 가능할 때 F가 순증가일 라는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미분 개수가 항상 무엇보다 크다. 0보다 크면 우리는 함수 F가 뭐다? 순 증가함수라고 얘기하죠. 순 증가라는 얘기가 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F가 뭐라는 얘기가 돼요? 1대1. 물론 필층 조건은 아닙니다만 1대1이 되는 거고 F가 순 감소가 되면 이것에 대한 내용은 F'A가 0보다 적다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때 F가 1대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연계시켜주는 이론 중에 하나가 무슨 이론이에요? 무슨 정리? 롤의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롤의 정리의 기본 원리는 이거죠. 뭐 여기에서 이게 핵심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함수 F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함수 F가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며 FA와 FB가 같으면 F'C는 0이 되는 점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존재한다죠. 이게 롤의 정리인데 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인데 그것을 이제 부정을 해버리면 함수 F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 임의의 X에 대하여 F'X가 무엇이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이때 F는 순 증가이거나 또는 뭐가 된대? 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말을 바꾸면 함수 F는 1대 뭐라는 얘기입니까? 1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오케이? 함수 F는 1대 1이라는 말이 나오고 저 말은 이제 1대 1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또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1대 1이라는 언어는 무엇과 관련성이 있는 언어예요? 무엇과? 유일성과 관련되어 있는 언어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룰 때 실해석학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죠. 중간값 정리 뭐 이런 문제들도 나오는데 함수 F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와 FB의 값이 0보다 작으면 곱한 결과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이제 중간값 정리죠. 그럼 적어도 하나 존재하니까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한테 유일하게 존재함을 보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존재성은 밝히고 유일성은 무엇을 이용해서 롤의 정리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해서 또는 이제 1대1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한다요? 근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이제 유일성을 체크할 때 이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1대1이라는 것은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1대1이라는 말은 그래서 굉장히 뭐다? 중요한 거고 관심의 대상이 돼요. 뭐 시험에서도 가끔씩 나왔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대1이라는 것은 이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을
알아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만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지만 교과교육론 같은 경우에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정의와 성질,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의와 정리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정의와 성질을 구분해 줄 필요는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수학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무리수의 정의는 무엇이냐 이런 거죠. 그럼 무리수의 정의는 유리수가 아닌 거죠. 그럼 유리수의 정의는 또 무리수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오면 곤란하겠지. 별로 반응이 이제 이런 거죠. 철수야 몇 살이야? 그러면 영희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영희는 몇 살인데 저와 동갑이래니까요. 이제 이런 형식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냐면 그 유리수의 원 정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말하는 거고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말하죠. 물론 여기서 수란 실수를 지칭하는 거고요. 그러면 무리수란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인데 이거를 중학교 3학년에서 지도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제 그게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중학교 3학년에서 지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지도하려면 분수로 나타낼 수 없음을 밝혀야 되는데 그거를 밝히기 위한 증명 방법은 간접증명법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간접증명법은 중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이론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대안적인 요소로 무리수와 유리수를 달리 설명을 하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훈련 또 소수를 뭐로 나타내는 훈련을 합니까? 분수로 나타내는 훈련을 하죠. 그래서 유리수를 뭐로 보냐면 유한소수이거나 또는 뭐라고 생각 얘기합니까? 순환하는 무한소수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리수를 이제 뒤에 가서 무리수를 뭐로 합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의 정의입니까? 그러면 사실은 정의가 아니라 성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고려할 때 정의를 설명할 수 없다 보니까 뭐를 선택한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성질을 설명하는 거죠. 이제 그와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 1대1 함수의 정의는 뭡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의는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요게 정의고 그 성질 중에 하나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대우에서 아랫게 성질에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르면 다르다 보다 같으면 같다가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위에 거보다 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야 아래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될 때가 있냐면 본인 스스로가 뭐가 정의고 뭐가 성질인지를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경론 같은 데와 연계시키면서 정의를 쓰고 그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보시오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성질을 쓰게 되면 점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기본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뭐다? 알아둬야 된다는 거고 이러한 위험 신호가 올해 이제 출제가 됐었죠. 2015년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었냐면 교과교육론에서 유한소수를 무엇으로 바꾸지 않는 이유 무한소수로 바꾸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나왔죠. 나왔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있어. 뭐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나왔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학교 수학에서 중학교에서 실수를 설명하는 방법은 아까 내가 뭐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실수를 설명하는 방법은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뭐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소수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와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로 안 하고 유한소수, 순환하는 소수,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걸로 유리수와 뭐로 구분합니까? 무리수로 나니까 소수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학교 수학은 실수를 무엇으로 설명한다? 실수를 무엇으로 설명한다? 무한소수로 설명한다예요. 그럼 유한소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0.5 그러면 얘는 뭐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0.4, 9999 이렇게 나면 항상 무엇으로 설명은 가능해요. 무한소수로 설명은 가능한데 학교 수학에서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학교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실수는 뭐로 설명하고 있다. 무한소수로 이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그래서 교사가 학교 공부만 잘하면 되지라는 말을 할 거냐, 아니면 배경적 지식까지 가지고 있는 거냐, 이랬을 때 교사는 배경적 지식까지보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공부를 하실 때 꼭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된다는데, 뭐 얘가 목적은 아니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정의와 성질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무엇해둬야 된다,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 수학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학교 수학은. 그런데 대학 수학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책을 봤더니 정의라고 나왔던데 B라는 책을 봤더니 정리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수학은 어느 게 정의입니까? 라는 것은 저자에 따라 뭐다? 달라질 수 있으나 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것은 정의와 성질은 다 뭐다?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꼭 알아둬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은. 됐죠? 함수 F가 위로의 사상이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역과 무엇이 같다요?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우리는 온투일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필요 충분 조건은 뭐예요? 공역이 무엇의 부분집합이다. 치역의 부분집합이다. 그런 얘기죠. 왜 이런 형상 나타납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얘가 사상이면 사상의 임의성에 의해서 이미 무엇은 알려져 있다요. 치역은 무엇의 부분집합이다? 공역의 부분집합이란 건 이미 알려져 있다죠. 알려져 있다 보니까 굳이 등호는 밝힐 필요 없이 무엇만 체크해도 된다. 공역이 무엇의 부분집합이다? 치역의 부분집합이다고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보면 전공책의 뭐 퍼센티지가 꼭 맞을 수는 없겠지만 80% 이상은 이걸로 설명을 합니다. 이걸로.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죠. B에 있는 모든 원소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치역에 들어가 있다죠. 그럼 치역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은 B에 있는 모든 원소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요? B에 있는 모든 원소는 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B는 이러한 것들 중에 몇 개와 하나와 일치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교를 쓰죠. 일치한다라는 말 대신에 이런 교를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교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으로 많이 이용이 된다.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로 이제 내용을 바꿔가면요. 우리가 문제를 다루다 보면 정역의 문제를 공역에 가서 생각하는 문제들도 나오고요. 공역의 문제를 정역 가서 생각해야 될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역의 문제를 정역 가서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원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공역 속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무슨 원소가 꼭 존재한다. 어디에? 정역에 이런 원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건 공역의 문제를 어디에 가서 해결한다야? 정의역 가서 문제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주로 무슨 뜻을 지니고 있다? 온투의 뜻이 지니어지고 있다. 그래서 온투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강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날은 온투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이제 주어지면 세 번째 함수 F가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면 말로 표현하면 함수 F가 원투원이고 뭐란 뜻이에요? 원투원이고 온투란 뜻이죠? 이거를 갖다가 다시 표현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일단 무엇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1대1이고 온투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지금
하얀색으로 쓴 것만 보면 뭐예요? 하얀색으로 쓴 것만 보면 온투를 쓴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원투원의 뜻 속에는 무슨 뜻을 지니고 있냐면 유일성의 문제가 숨겨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원소 A가 몇 개만 존재한다? 하나만 존재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이러한 A가 어떻게 존재한다?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케이? 2에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이제 내가 몇 페이지를 얘기하냐면 4페이지에 정리 1.1.4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책에는 저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면은 뭐로 나와 있죠? G가 1대1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F가 1대1로 고치십시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정리 1.1.4의 1번은 G가 1대1 사상이다라고 나오는데 F가 1대1 사상이다예요. 2번은 온투이면 F가 온투라고 나왔죠? 이건 G가 온투가 됩니다. 됐죠? 자. 이것이 이제 1대1이라는 것을 하는데 내가 이 문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 이론을 이제 이론 결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증명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뭐 이론보다는 사실은 얘는 별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쓰이지 않는데 증명 과정을 이제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죠. 이것을 증명하려면 이제 증명의 기본적인 그 증명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얘가 1대1이라는 것을 밝히려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됩니까? FA1과 무엇이 같다면? 얘와 같다면? 그쵸? 그래서 결론이 어떤 게 나와야 됩니까? A1과 A2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함수 F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대1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때 어떡하지 할 때 항상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럼 얘를 이용하라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G.FA1과 G.FA2가 같으면 무엇과 무엇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라는 얘기입니까? G.F가 1대1이라고 그랬으니까 저거만 되면 A1과 뭐가? A2가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대? 여기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뭐를 이용할 수 있다? 얘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자, 이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G가 뭐예요? 사상이죠. 사상 중에서도 특히 일가성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면 사상이므로 그러면 여기에다가 굳이 한번 써본다면 이것이면 이때 FA1과 FA2는 어디에 소속이에요? 치역에 소속인데 치역은 무엇에 들어갑니까? 공역 B의 원소죠? 그런데 G 함수의 정역이 뭡니까? B죠. 그래서 G라는 함수에서 정역의 두 원소가 같으면 그것의 무엇도 같답니까? 상도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사상이므로 GFA1과 GFA2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함수의 합성에 의해서 이것의 뜻은 G.F 뭐가 돼요? A1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G.F A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출제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꼭 보는 게 이거를 썼느냐 안 썼느냐예요. 이게 여기에서 이런 게 나오면 물론 이렇게 이제 쉬운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게 채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점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주어진 조건을 논리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생략하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이런 거는 뭐 이 말을 생략, 이것도 이제 그 중요한 요소지만 얘가 생략됐다고 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지만 얘가 생략되면 이건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꼭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1대1임으로 우리의 결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론 무엇에 도달합니까? A1과 A2가 뭐다? 같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F는 뭐다? 1대1이더라. 이런 이제 증명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 증명 문제는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되고요. 그림으로 잠깐 볼까요? 자, 그림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희망사항은 G가 온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사항은 임의의 C에 대해서 적당한 무엇이 존재하는 겁니까? B가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가 되는 거? G, B는 무엇이 되는? C가 되는 얘를 찾아내라죠.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이것을 찾아낼 능력은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엇이? 얘가 온투라는 사실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방법은 이것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으나 무엇은 알고 있냐면 A라는 원소가 존재한다. 어떤 관계가 되는 거? G.F.A가 무엇이 되는 거? C가 되는 무엇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장만 꾸며주면 되는 건데, 자, 항상 증명할 때 시작과 끝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끝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관계가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은 이렇게 꼭 쓰라는 그런 얘기.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G.F가 무엇이므로? 온투이므로 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 함수의 합성 정의에 의해서 얘는 뭐가 돼요? FA가 되죠? 그런데 F가 사상이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A에서 B로 가는 사상이므로 FA를 B로 놓는다면 얘는 어디의 원소예요? B의 원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C는 뭐가 돼요? G, B가 되는 B가 뭐더라? 존재하더라. 그런 얘기죠. 오케이? 따라서 G도 무엇이 된다요? 온투가 되더라.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다룰 때 이와 같은 아이디어들, 요와 같은 아이디어들 이거를 이제 그 그냥 내가 붙인 이름이에요. 내가 붙인 이 뭐죠? 전문 용어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상대들이 못 알아들을 그냥 이행 내가 붙인 이름인데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이제 뭐를 하냐면 증명 과정의 지도를 그리자. 그래서 이제 맵.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절차를 발표 나간다. 그래서 뭐 트레이스. 그래서 이제 좀 있어 보이려고 맵 트레이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 붙인 지는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그 뭐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었냐면 이제 로드맵이라는 데서 이제 그냥 그 로드맵 쓰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제 이 맵이에요. 맵. 그러니까 증명하려는 맵이 시험장 가서 사실은 이렇게 못합니다. 이게 시간도 안 되고요. 긴장이 되면 뭐 이런 게 더더구나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 내가 지금 말했던 이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는 가려면 평상시 연습이 뭐야? 되어 있어야 시험장 가서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맵들이 그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물론 이것의 단점은 그냥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건 얘기인데 꼭 느낌상 최소한 몇 번 한 느낌이에요. 맨 맞는다라고 한 번, 이거 가느라고 한 번, 그러니까 몇 번 한 느낌입니까? 두 번 한 느낌이죠. 그래서 지루할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시간을 뭐다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가 되겠냐면, 그러니까 얘가 1대1 대응이면 자동적으로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1대1 대응이면 F가 얘가 1대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면 F는 뭐가 된다요? 1-to-1인 거고요. 대응이니까 얘도 온투도 되죠? 온투도 되니까 G는 뭐가 된다? 온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이용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항등사상이죠. 그러면 뭐 항등사상은 직관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듯이 쟤는 1대1 뭐가 됩니까? 대응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항등사상을 하는데 보통 항등사상을 얘기를 하면 일자를 많이 써요. A자를, 첨자를 잘 안 씁니다. 일자를 많이 쓰는데 항등사상을 일자로 쓰는 이유는 뭐 어디에 있을까요? 저자 마음이겠죠. 근데 대체로 책들 보면 원서에선 가끔씩 I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일자를 써요. 일자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일의 뜻은 우리가 이제 과거의 그 수의 관점에서 일은 단위의 개념입니다.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1kg, 뭐 1리터, 뭐 1km 그거를 단위를 가지고 문제를 다루지만 그 대수적 체계가 들어간 곳에서는 일의 의미는 곱셈의 항등원을 지칭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A 곱하기 1은 뭐가 됩니까? A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쟤는 함수의 합성의 관점에서 보면 항등사상은 무슨 역할을 한다야? 숫자 1의 역할을 한다야.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로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요 아래 첨자 A를 집어넣은 이유는 나중에 1을 갖다가 A자를 안 쓰게 되면 자기가 착각에 빠져서 이게 숫자 1인지 사상 1인지 항등사상인지 이제 구분할 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한테는 책에서 1이라고 나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는 항등사상을 이렇게 첨자를 이용해서 쓰는 게 더 좋겠다,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뭐가 되냐면 함수 F가 1대 함수 F가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하자. 그럼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1대1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관계가 주어지면 이거로부터 함수를 디파이널 B에서 A로 가는 함수를 GB는 A로 정의를 해보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해주면 사실은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함수를 만들면 반드시 함수인지 아닌지를 무엇해야 된다? 체크를 해야 된다죠. 그래서 이제 일명 우리가 well-defined을 체크하는 거고요. 출제위원이 함수를 만들어 놨다면 내가 굳이 함수인지 아닌지를 무엇할 필요는 없다. 체크할 필요 없다. 그게 오류면요. 그럼 오류면 그냥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시간 내서 무엇할 필요 없다야. 체크할 필요 없다야. 단지 출제위원이 잘 정의되어 있음을 보이시오라고 한다면 그때 뭐예요? 밝혀야 되는 겁니다. 함수, 사상, 유사어로 또 뭐가 있죠? 특별한 함수 중에 연산, 이항연산도 함수의 한 종류예요. 이런 문제에서 well-defined을 물어봤다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된다야. 무엇과 무엇? 아까 임의성과 일가성을 체크를 해야 된다죠? 체크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함수를 만들 때 이거를 만들 때
얘가 함수가 되려면 꼭 이것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얘가 공역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얘가 보통 들어가도록 만들어놔서 사람들은 임의성을 잘 증명 안 하고 책을 보면 일관성만 설명하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책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봤다면 책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반드시 뭐로 가야 된다. 임의성과 일관성 두 가지를 다 밝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밝히죠.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이거를 밝히면 여기에서 무엇에 대한 문제냐면 1번을 배경으로 2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때 A는 어디의 원소가 돼요? 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B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때마다 뭐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A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A 안에 들어가니까 따라서 G는 무엇이 성립돼요? 임의성이 성립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무엇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일관성에 대한 내용이죠? 일관성에 대한 내용인데 일관성은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정역에 있는 두 원소가 같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B1과 B2가 같으면 F가 뭐였죠? F가 뭐였죠? 1대1 대응이었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A1과 A2가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를 만족시켜주냐면 B1은 무엇이 되는 거? A1과 A2가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A1과 A2가 존재한다죠. 그럼 이 말은 즉 FA1과 무엇이 같다요? FA2가 같다죠. 여기에서 B1과 무엇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B2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는 온투만 쓰여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1대1 대응이므로 F가 무엇이 돼요? 1:1이죠. 그래서 A1과 무엇이 같다요? A2가 같은데 답안지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우리가 일관성의 말은 이것의 값하고 무엇의 값이 같아야 된다. 이것의 값이 하얀색이 같아야 된다가 목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더라. 따라서 이때 G는 무엇에 해당된다? G는 무엇에 해당된다? 잘 정의된 함수에 해당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밝혀주는 게, 이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밝혀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럼 G.F는 뭐예요? G.FA는 GFA죠. 그런데 아까 얘가 B라고 놓으면 B라고 한다면 이것의 상은 뭐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A가 되는 거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G.FA는 뭐로 간 겁니까? A로 간 거니까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F.G는 뭐가 돼요? 얘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 얘가 뭐가 되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F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G가 1대1 대응이란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G의 관점으로 해석한다야. 그러면 얘가 물론 1대1 대응이지만 온투가 되죠? 온투가 되면 뭐가 온투라고 그랬습니까? G가 온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도 항등사상이니까 얘는 1대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래서 요게 뭐가 되더라? 1:1이더라. 이렇게 이제 쓰는 거니까 이거를 따로 증명하지 않고 아까 이제 우리가 했던 함수의 뭐를 이용해서 합성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주어짐으로 따라서 G는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1대1 대응이 될 때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때 G를 우리는 F의 뭐라고 하자? 역함수라고 하는데 G의 역함수라고 하는데 역함수는 몇 개만 존재하냐면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이 유일성은 뒤에 가서 할게. 여기서 이제 함수에서만 하면 뒤에 가서 또 중복되는 말이 나와서 그래서 이 표시를 쓸 수 있는 건 막 쓰는 게 아니라 유일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유일하니까 이제 이렇게 쓰자고. 이것의 이제 의미는 나중에 이제 다 대수적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표현으로 얘기가 되더라. 그래서 항상 함수 F가 나오면 저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1대1 대응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 함수를 논의할 때는요, 정의역이 무슨 집합이 아니다야. 정의역이 공집합이 아니다죠. 왜냐하면 정의역이 공집합이면 함수를 디파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함수 문제가 나올 땐 정의역이 무엇이 아니라는 것도 체크하는 것이 옳다야.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도 체크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주어졌을 때 얘는 일종의 뭐예요? G by G는 순서상이죠. 순서상 이것에 대해서 얘가 이항연산이다. 그러면 얘가 잘 정의된 사상이에요. 오케이? 잘 정의된 사상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얘도 함수의 한 종류인 거예요. 함수의 한 종류인데 어떤 함수냐면 G by G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 G로 가는 함수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말도 잘 정의되어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일가성과 뭐예요? 임의성이죠.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함수에서는 사람들이 임의성은 강조 안 하고 일가성을 강조를 해요. 근데 이항연산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일가성은 강조 안 하고 임의성을 강조를 해요.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임의성이란 이런 거죠. 정의역에 있는 원소 A, B죠. A, B의 상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죠. 그런데 얘도 G의 원소고 얘도 뭐의 원소예요? G의 원소니까 순서상 이렇게 안 하고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임의의 원소 A, B에 대하여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것에 대하여 이것의 상을 이것 표현 대신에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이렇게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G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일명 임의성이라는 언어를 안 쓰고 여러분들은 뭘 우리가 많이 써요? 닫혀 있다라는 말로 많이 쓰죠. 도로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 G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닫혀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임의성은 이제 이런 거죠. A1, B1과 A2, B2가 같으면 무엇도 같다예요. A1, B1과 A2, 무엇이? B2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암묵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보통 현대대수책을 보시면 두 번째는 강조 안 하고 몇 번째만 강조한다? 첫 번째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아마 여러분도 학교 다니면서 수업 들을 때도 닫혀있다라는 데다 포커스를 많이 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암묵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시험 보실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잘 정의되어 있음을 증명하셔. 그럼 반드시 몇 가지를 증명해야 된다. 반드시 두 가지를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두 가지로 다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면 이항연산인데 이 부분은 우리 대수 가서 군론부터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 정수로 가죠. 참 여기가 어렵습니다. 이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한 학기 강의에 될 내용을 한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하기사 뭐 엊그제 그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애한테 40분 동안 문제집 한 권을 다 설명을 했는데 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무방비 상태로 그냥 듣고 가서 엄마가 이제 친구 이제 아들이 왔는데 얘가 이제 그 방학 때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서 책 갖고 와라 그래서 책 보면서 1단원은 뭐를 어떻게 봐야 되고 2단원은 뭐 봐야 되고 쭉 하고 40분 걸리니까 책 한 권 끝나더라고. 뭐 그러기는 했지만
이게 제 정수론이 지금 수업은 조금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보다는 여기에서는 그냥 사용할 것, 목적만 가지고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뭐가 되냐면 7페이지에 보시면 7페이지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 있죠? 맨 밑에 정수의 정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목적으로 할 때 내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서 그래서 정수의 정렬성이라는 말은 이제 정수 이제 그 요즘은 이 정수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은 자연수의 정렬성이라는 말로 이제 흔히 알 수 있는데요. 정렬집합의 본 정의는 뭡니까? 정렬집합의 원 정의는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은 무엇을 갖는다? 최소원을 갖는다죠. 그래서 최소원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1패 구간 이런 걸 보죠. 그럼 0,1패 구간은 분명히 최소원이 있죠. 최소원은 몇입니까? 0이지만 쟤는 정렬집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의 부분집합에는 0, 1 열린 구간이 있죠. 근데 0, 1 열린 구간에는 최소원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 정렬집합이란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은 뭐다? 최소원을 갖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슨 집합이 아니다? 정렬집합이 아니다. 얘가 최소원을 갖기는 하지만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렬성을 논의할 때 첫 번째로 밝혀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정렬집합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은 뭐를 갖는다? 뭐가 아닌 거. 그래서 정렬성을 논의할 땐 첫 번째 밝혀야 될 게 무슨 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은 그 돋보기, 아니 이게 돋보기야, 이게 돋보기로 참 뭐부터 본다. 공집합인지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왜 자연수, 그래서 옛날 책은 이제 자연수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이제 정수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마이너스 3 이상인 정수들의 모임을 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3 이상인 정수들의 모임은 얘도 무슨 집합이에요? 정렬집합이란 말이에요. 물론 정수는 정렬집합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 이하인 정수들의 모임, 그럼 뭐가 없습니까? 최소원이 없죠. 그러니까 정수는 정렬집합 아닙니다. 정수는 정렬집합이 아니지만 자연수가 아닌 정수에도 무슨 집합은 있다야. 정렬집합은 존재한다죠. 그래서 이제 자연수로 이름을 제한을 두면 이제 나중에 설명할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제 정수의 정렬성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정렬집합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수가 정렬집합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뭐 그 8페이지 이것도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면요.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가 나와 있죠?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리 1.2.3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제2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P1은 참이라고 그랬죠? 이때 1의 뜻이 뭡니까? P1은 참이다 그랬을 때 이 1의 뜻. 이래 뜻은 최소원이에요. 최소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이상인 정수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야. 그럼 거기 최소원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라는 것의 의미는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원의 의미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1보다 크거나 없고 몇보다 적다고 그랬습니까? m보다 적다고 그랬죠? 이 말의 뜻은 이 뜻이에요. 임의의 k에 대해서인데 이때 k라는 말의 뜻은 항상 이런 뜻을 상징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 없이 받아들여야 될 말은 이것의 뜻인데 이 말은 내가 여기에서 체크를 했죠.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풀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몇과 몇일 때까지 체크한 거예요. 1일 때와 몇일 때까지 2일 때를 그러면 얘는 몇 이상으로 가는 거야? 2 이상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여기까지 3까지 갔다 그러면 몇으로 가는 거예요? 3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요 1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뭐 한 데까지 체크한 데까지를 얘기하는 상징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귀납법의 원리에 의하면 임의의 K에 대해서 이때 K는 여기 한다면 임의의 K에 대해서 PK가 참일 때 P의 K 플러스 1도 참임을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에서 모든 명제는 뭐다? 참이라는 뜻인데 이때 이 K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이때 K라고 하는 것은 꼭 K 플러스 1 바로 이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어디까지를 지칭하는 언어다야. K 플러스 1 이전까지를 얘기하는 언어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이제 다룰 때가 있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죠. 숫자상으로 K 다음에 오는 숫자를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K 다음에 오는 숫자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면 103은 소수인가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소수는? 따져보면 되겠죠. 100번째 소수까지 참이다. 그럼 101번째 소수는 뭐죠? 불규칙적이죠.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룰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 어떤 나열이 규칙적이지 않고 어떻게 나올 수도 있다. 숫자 관계가. 불규칙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K 다음 수 뭐 이런 게 곤란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주로 무엇을 활용한다. 이런 것을 활용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그 소인수 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소인수 분해가 된다를 때 K번째까지 모든 그 소수가 첫 번째, 두 번째, K번째 소수까지 있다야. 그럼 그 다음 수는 이 앞에 있는 K번째까지의 소수의 곱으로 분해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순서 관계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순서 위에서 숫자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K번째, K-1번째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예 큰 그림으로 K번째까지의 모든 무엇에 대해서 소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그림으로 논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땐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는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다룰 때는 무엇까지 논의한다. 제2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까지 논의해서 문제를 다룹니다. 됐죠? 꼭 K번째라는 것은 K 플러스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꼭 그거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가 이제 이루어져 있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로 보자죠. 임의의 두 정수 AB에 대하여 나눗셈 정리가 성립한다죠. 그래서 나눗셈 정리가 성립한다가 돼서 Q와 R이라는 정수가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 B는 AQ 플러스 R. 그런데 이때 R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무엇보다 적다요. 절대값 A보다 적다가 되겠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때 이 A를 자연수로 많이 선택을 해요. 자연수로 선택을 많이 하면 굳이 절대값의 기호는 없어도 되는 거고 뭐 0이 아니란 말 굳이 무엇하지 않아도 된다. 쓰지 않아도 된다죠. 오케이. 얘가 정수의 핵심 언어입니다. 무엇의 핵심 언어예요? 정수의 핵심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인테저의 개념이 들어가면 뭐 인테저보다 조금 더 어려운 말 쓸까요? 조금 더 어려운 말 인테그랄. 인테그랄은 무슨 뜻이죠? 수학에서 두 가지 뜻으로 쓰이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인테그랄 하면 무슨 뜻으로 쓰여요? 그렇죠. 적분이라고 쓰죠. 영어 사전 찾아보면 인테그랄 하면 적분이라는 단어로 안 나올 겁니다. 맨날 콩알만큼 수학 적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인테그랄 하면 합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합. 합의 의미. 오케이. 또 인테그랄 하면 무슨 뜻이죠?
인테저의 형용사형이 인테그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 정수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됐죠? 그러면 대수학에서는 인테그랄 하면 특별한 말 없으면 무슨 뜻? 정수의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론에선 저 말이 안 나옵니다만 환론 개념 넘어갈 때 인테그랄 뭐 유크리트 도메인 하면 유크리트 정역이라는 말이 유크리트 도메인 하면 유크리트 정역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유크리트 인테그랄 도메인에서 인테그랄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 도메인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핵심 어는 물론 이제 핵심 어는 무슨 뜻이다? 나눗셈 정리예요. 이게 공부하면서 핵심 언어예요. 됐죠? 무엇의 이게 무엇의 핵심 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는 유크리트 도메인인데 유크리트 도메인인데 이것의 핵심 어는 요거다야, 요거. 나눗셈 정리. 그리고 뭐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거 전혀 강조할 대상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Q와 R은 몇 개만 존재한다? 하나만 존재한다죠. 이런 룰을 만족하는 Q와 R은 몇 개만 있다? 하나만 있는데 이건 별로 강조 안 해요. 그래서 뭐 이거 쓸 필요도 없고.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지금부터 최대 공략사면 GCD라는 단어 안 쓰고요. 소괄호를 쓸게요. 우리가 대수에서 소괄호를 쓰면 구간이라다 아니다 뭐 혼돈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GCD는 그러면은 B와 A의 최대 공략수는 A와 무엇의 최대 공략수와 같다? R의 최대 공략수와 같다예요. 그래서 얘를 D라고 놓는다면 얘를 D라고 놓는다면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무엇이 존재한다? 정수 D가 존재한다예요. 오케이? 이게 필충 조건으로 못 갑니다. 필충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야. 필충 조건이 아니라서 안 되는 거예요. 충분 조건은 참이지만 필요 조건은 뭐다? 참이란 보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필충 조건 아니니까 절대 여러분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이제 존재한다요.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때 특히 우리가 A와 B가 서로소라는 말은 뭐죠? 서로소라는 말은 최대 공략수가 1인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이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공부하면서 M자가 나오면 얘는 몇 이상인 자연수로 보자요? 2 이상인 자연수로 보자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A와 M의 최대 공략수가 1일 필요 충분 조건은 그럼 무엇이 존재하냐면 XY라는 정수가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 AX 플러스 MY는 몇이 되는 거? 1이 되는 건데 얘는 뭐였어요 지금? 여기는 아까 내가 이거 할 때 절대 필요 충분 조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한 이유는 뭐냐면 1의 약수는 음수 생각하지 않으면 자연수만 생각하면 1의 약수는 몇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근데 D의 약수는 D밖에 없다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양방향으로 못 가는 거고 얘는 1이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요 관심사가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오버해서 해석하면 얘네들을 양수 쪽을 M으로 나누어 보자. M으로 나누면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M에 뭐가 돼요? 배수가 되니까 AX 플러스 MY를 M으로 나누든 AX를 M으로 나누든 결과는 몇이다? 같다가 되는 거고요. 2를 M으로 나누면 몇이 된다? 1이 된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수가 같으면 M으로 나눈 나머지도 뭐야?
같다란 뜻이 돼서 이제 나머지 관점에서 우리는 AX를 M으로 나누었을 때 모듈러 M이라고 그래서 M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몇이 된다요? 1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A와 M이 무엇일 때 A와 M이 무엇일 때 서로 소일 때만 논의하는 겁니다. 필충 조건이었죠 여기가. 자,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하시면서 바가 있는 경우와 바가 없는 경우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러면 대수적으로는 같습니다. 대수적으로는 같지만 뜻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얘는 셋이고 얘는 컬렉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집합이고 얘는 뭐예요? 켤레류예요. 집합류.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그 집합 이제 일종의 패밀리죠. 집합족. 이게 문제고 얘는 그냥 셋의 문제고. 근데 대수적으로는 다 뭐야? 같은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구분하지 않고 나는 요거로만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Z6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Z6은 6으로 나눴을 때 자연수를 정수를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6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0인 것들도 있을 것이고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5인 거. 6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6인 거 이런 건 있지 않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몇이 되겠습니까? 얘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이 둘은 절대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Z6에는 0부터 5까지는 있고 Z7에는 0부터 6까지는 있으니까 얘가 더 큰 집합이네 이러면 우리 그냥 대수 무너집니다. 절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대표원인데 뭐냐면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것의 대표원이에요. 그러면 0, 6, 12 이런 것들 줄 수 있고 얘는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죠. 그럼 7 이런 거란 말이에요. 0, 7 그러면 0은 양쪽에 들어갑니다만 7은 여기에는 있지만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거고 6은 여기에 있지만 어디에는 안 들어가요.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 비교 대상이 아닌 거고 또 비교 대상이 아닌 이유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대수적으로 할 때 2 더하기 4를 해주면 얘는 몇입니까? 2 더하기 4를 하면 6이라서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에요? 0이니까 얘는 2 더하기 4는 0이에요. 얘는 2 더하기 4는 몇입니까? 6인데 0은 아니죠. 아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 둘은 절대 무엇의 대상이 아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 나중에 부분군이요, 부분환이요. 절대 아니다야. 됐죠? 우리가 무한대가 실수가 아닌 이유를 학교 수학에서 어떻게 배우죠? 고등학교에요. 중학교에서는 안 나오고요. 고등학교에서. 무한대가 실수가 아닌 이유. 무한대 실수인가요? 무한대 실수 아니죠? 어차피 저 인간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지금. 자, 고등학교 1학년에서 실수는 어떻게 설명을 해요? 고등학교의 실수는? 아까 중학교는 그냥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집합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실수는 뭐로 설명을 하죠? 첫 번째 체의 공리가 들어가죠. 그렇죠? 실수체 체의 공리. 그 다음에 순서 공리가 들어가죠. 대수 비교하는 공리. 세 번째 완비성 공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것을 실수체계라고 얘기하고 실수체계에 있는 원소를 뭐라고 한다?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어렵죠? 우리나라 고등학생 1학년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거야. 자, 그런 그 실수체계 안에 있는 원소를 뭐라고 한다?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실수에서 A 더하기 A가 A인 실수는 뭐밖에 없어요?
실수해서 대체공리잖아. A 더하기 A가 A인 A는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A 더하기 0은 뭐가 됩니까? A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뭡니까? 무한대죠? 근데 무한대 더하기 5는 5입니까? 그러니까 얘는 실수의 실수 체계를 만족해야 안 해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는 뭐가 아니다. 실수가 아니다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교과 경로는. 왜 대답이 없어? 학교 수학에서 실수는 어떻게 막 공부했는데 학교 수학에서 무한대는 실수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거 배운 적 없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교사가 배경적 지식을 이제 갖는다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오케이? 됐죠? 자, 그와 같이 그래서 실수의 연산은 무한대의 연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연산에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얘와 얘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연산과 여기에서의 연산의 의미는 뭐다? 다르다. 그래서 절대 무엇하면 안 되는 거다? 비교하면 안 되는 거다. 그 뜻이에요. 그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무엇에 대해서 논의해 봅시다. 그러면은 Z6 이제 스타라는 말이 나가는데 내가 숫자로 써서 그런 거고요. Z6 스타라는 말은 Z6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6과 무엇인 원소들? 서로 소인 원소들을 보는 거죠. 그렇죠? 자, 6과 서로 소인 숫자는 몇일까요? 그랬을 때 저학년 수준은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6과 1은 서로 소예요. 6과 2는 최대 공약수가 공약수 2가 있어요. 6과 3은 공약수 3이 있어요. 이거는 낮은 수준의 거고 높은 수준은 6과 서로 소인 숫자를 구할 땐 어떻게 구합니까? 난 지금 이 그 1.1을 지금 총 정리하고 있는 중이야. 그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6과 서로 소인 원소는 6은 소인수가 몇이에요? 6의 소인수는 2와 3이죠. 그러니까 6과 서로 소라는 얘기는 소인수와 서로 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2과도 서로 소이면서 몇 과도? 3과도 서로 소이다죠. 이 원리를 터득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혹자는 이행래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시대를 늦게 태어나서. 누구라고 하죠? 오일러의 정리가 이제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분해를 하려고 하는 거야? 소인수 분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다시 갈게요. 그럼 얘는 뭐 물론 1과 5죠?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6과 서로 소인 것의 숫개는 몇 개가 있을까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게 오일러의 파이 함수란 뜻이고 이 말은 6은 몇과 몇을 서로 소인 두 수의 곱으로 표현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2는 소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값은 3도 소수에서 2가 되는 거고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그럼 여기도 이거를 쓰면 여러분 채워놓을 수 있겠죠? 이거를 일반화시킨 게 그래서 P가 소수이면 오일러의 파이 함수가 1부터 P 중에서 P와 서로 소인 것의 개수는 P와 서로 소인 것의 개수는 1부터 P까지의 자연수는 몇 개가 있습니까? P개가 있죠? 근데 P가 소수이기 때문에 P와 서로 소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P와 서로 소가 아닌 수를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부터 P 중에서 P와 서로 소가 아닌 것은 P의 배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부터 P 사이에는 P의 배수가 몇 개만 있다. 하나만 있다죠. 그래서 P에서 배수만 빼주면 전부 다 뭐가 된다? 서로 소가 된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P의 제곱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P의 제곱과 서로 소라는 말은 P의 제곱의 소인수는 몇이에요? P죠. 그러니까 P와 서로 소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부터 P의 제곱의 원소는 얘죠. 이 중에서 몇의 배수를 다 제거시키자. P의 배수를 제거시키는데 P, 쌍피, 3P 이렇게 가는 건가? P, 2P, 3P, P 곱하기 P개 등 P의 배수는 몇 개 나온다. P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빼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P의 N승도 여기에서는 소인수, 저 P의 N승의 소인수는 P밖에 없죠. 그래서 P의 N승과 서로서인 것은 P와 서로서인 거고, 그래서 총 개수는 P의 N승 중에서 P의 배수를 제거합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P의 배수는 얼만큼 있다요? 요만큼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이제 수학과를 뭐 그 이름은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수학 중에 중요한 것은 폼생폼사죠. 그래 안 그래? 별로 그 관심 없나 보네. 그래서 이제 노란색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 참 여기는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노란색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양 때문에 그래요. 얘가 여기 최초의 뭐예요? 숫자죠? 그 모양을 따라가느라고 사람들이 이 모양을 쓰기는 하는데 실전용에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계산법이니까 분수가 들어가서. 그래서 실제는 이제 요 기호로 이제 더 많이 쓰는 거죠. 표준분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공부하실 때 마찬가지인데 습관적으로 자연수가 나오면 표준분해 해주는 게 좋아요. 표준분해란 뭐를 말하냐면 소인수분해를 지칭하는데 소인수분해를 지칭하는데 같은 것끼리 묶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다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2의 제곱 곱하기 뭐로 쓸 수 있어요. 3으로 쓸 때 이 아래 거를 표준분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P1, PR은 쌍마다 서로 소인 뭐야? 소수를 지칭하는 거고요. 표준분해라는 말 속엔 그 말이 들어가 있다야. 됐죠? 자, 이렇게 주어지면 이때 Phi N은 뭡니까? 그러면 얘 쌍마다 서로 소라고 했으니까 이런 관계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파이 100은 몇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뭐예요? 5의 제곱이죠? 그래서 5의 제곱이고요. 그럼 얘는 저 앞에 있던 원리에 의해서 그랬더니 얘는 40이 나온다죠? 참고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때 특별하게 2일 때는 이거죠. 그럼 얘가 몇이 돼버려요? 얘가 1이죠. 그래서 2일 때는 그냥 사람들이 2에 뭐라고 한다? n-1승 그냥 이렇게 써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